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빅데이터가 있는데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빅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라는 말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듣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는데 정확히 뜻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빅데이터는 여러 정의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양이 많은 데이터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양이 많은 데이터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제 과거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양이 많은 데이터를 과거에는 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실생활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이번에 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도 네, 네. 저희가 방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시간 싸움 아닙니까?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떻게 우선적인 어떻게 보면 지역을 방역할 수 있는가에 좀 빅데이터가 개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전략적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좀 빅데이터가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좀 활용 가치가 있다고 네.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데이터 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희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은 저희 1400여 개의 데이터를 지금 수집 적재하고 있는데 좀 데이터들이 전면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우회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춰놓고 그거에 대한 좀 일련의 활동을 지원하는 뭐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이 센터 내에 다양한 시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둘러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둘러보시죠. 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어딘가요? 아, 네. 저희 그 랩실이 있는데요. 랩실은 뭐냐면은 분석하는 거 외에도 뭐 토론이라든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 랩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데이터 검색도 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가능합니다. 아, 그럼 가보시죠. 네, 네. 아까 보니까 데이터 목록에 카드 이런 것도 있던데 네네 카드도 뭐 지금 검색을 하면은 나오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카드 이용 현황이 나왔잖아요. 네네. 뭐 제가 쓴 카드 이용 현황도 여기에 데이터로 수집이 되는 건가요? 포터님이 쓴 네. 데이터라고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는 전혀 없는 거죠. 시급해. 왜냐면 제가 카드 많이 쓰는데 여기에 내 정보 다 있을까 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희 디지털 UDA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공공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네.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전면 개방이 네. 어려운 데이터들을 네. 전면 개방이 가능하도록 좀 변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네. 네.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는 분들인 거죠. 좀 네, 열심히 그렇죠. 일하시면서.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오다 보니까 이 그 제주 빅데이터 센터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용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사회적인 진입 장벽을 네. 좀 낮추기 위한 네. 좀 그 일반인들에게 친숙함을 줄 수 네, 네. 있는 그런 쉬운 교육들도 아울러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쉬운 교육, 그 저 같은 네. 문과생도 교육만 받으면 아, 예체능도 가능합니다. 아, 네. 전문가로 네, 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제주 빅데이터 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직접 이곳에 방문을 해야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제주 데이터 허브라는 오픈 웹사이트를 통해서 좀 민간에게 전면 개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데이터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온라인을 통해서는 제주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시고 조금 더 내가 좀 전문적인 데이터들을 더 다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주 빅데이터 센터를 방문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제주 빅데이터 센터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데이터 분석하시면 좋잖아요. 제주 빅데이터 센터를 홍보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빅데이터는 그 돈이자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 모두 있습니다. 네, 그 화면 어딘가에 뭐 있을 텐데 제주 데이터 허브 주소를 통해서 클릭. 네, 제주 빅데이터 센터 신청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제주 빅데이터 센터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빅데이터 센터 많이 이용해 주세요.